오늘은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인 절기 소환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어제보다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한파의 기세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상층에 남아있는 한기와 복사냉각까지 더해지면서 중부와 남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아직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당분간 추위에 계속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요. 전국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중부 서해안 지방에는 약한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오랜만에 전국이 맑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전남과 제주도 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현재 강원 영동과 영남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 살펴보시면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도, 강릉 영하 5도, 대구 영하 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내일 낮 기온을 살펴보시면 서울 영하 1도, 강릉 영상 4도, 대구 영상 4도를 보이면서 일부 지역에는 다시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전 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